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선수는 NG 시즌 스콧 메토미니입니다. 이 선수는 강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어서 돌파하는 맛이 좋은 선수입니다. 오! 돌파하는 거 봐. 그냥 스미스 들고 가네? 와우. 오야, 씨, 맥도 왜 저래? 아주 좋아. 맥토미는 좋아요. 이렇게 버티잖아요, 발락을. 매니악한 팀을 하면 그냥 제한 두고 써야 돼. 재밌는 친구네. 오야, 두 명 버텼는데. 와. 다음은 중거리야 킬패스입니다. 중거리는 파워가 있긴 한데 사기적으로 들어가는 편은 아닙니다. 소리 좀 세긴 세네. 맥토 왼발도 괜찮은데? 아, 드디어 났다. 킬패스입니다. 김팩스 특성과 113의 김팩스 능력치라서 연계가 좋은 편입니다. 와, 침투는 진짜 잘해. 이렇게. 어, 아이, 잡아쳤네. 쓰면서 쓰고. 아, 맥토미니. 어, 아, 맥토미니. 아, 잘했는데. 쭈빼기. 아, 맥토미니 아까워. 쭈빼기. 이렇게? 오! 아, 맥토야. 맥토미니는 원래 수비 성향이 강해서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닌데 스태미너가 117이고 그만큼 활동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완전히 사기적인 선수는 아니지만 19S에 비해 잘 나온 것 같고 딜 리치가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맨유 팬이시라면 한 번쯤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